자, 이번에 볼 영상은 제시. 센 언니 중에 제일 센 언니 제시와 박찬욱 매니저님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 집에 입간판이 있네. 내 핸드폰. Hey Siri. Hey Siri. Hey Siri. 아, 이 핸드폰이 또 화를 내. 와우. 제시 무서워요. 세다 세. 안녕하세요, 제시 매니저 박찬욱입니다. 박찬욱! 매니저 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제보해 주러 오셨어요? 주변에서 제시 누나를 맡으면 힘들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TV로 봤을 때는 엄청 깐깐하고 좀 잔소리도 심할 것 같고 쎄 보였는데 근데 직접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힘드신 분이 아니라 엄청 쉬우신 분인데 쉽다. 사람들이 그래?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누구야? 뭐야? 제시야. 잠깐만. 쥐 밥 먹어야 되니까. 쥐. 쥐. 몸에 뭐. 오늘 뭐 먹을까? 쥐. 주희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이뻐라. 알았어. 아유 아유, 아유 귀여워. 내 사랑이에요 저 진짜. 천천히. 짜장면 먹었네 오늘 얼굴이. 귀여워. 와! 아유, 귀여워. 다 먹었어. 아, 쟤 너무 귀엽다. 다 먹었어. 아이고. 오케이, 일로 와봐. 또 먹어? 간식 줄까요? 아, 저 간식까지. 주의. 셋. 아, 영어로 셋. 교육시켰구나. 셋. 셋. 와우. 다운. 다운. 주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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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어, 기다려. 맞아. 아유 귀여워. No. 조금 뒤로 가. Sit down.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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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몸이야. 아유, 돌아서 돌아. 한 번 더 돌아. 한 번 더 돌아. 돌아.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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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둘, 셋. 아유. 셋. 손. 이쪽 손. 이쪽 손. 밥을 더 먹으려고. 아니 밥을 드시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그 뭐야? 옳지, 옳지. 오메가 줄게, 엄마가 오메가. 셋. 세시는 커피 하나 먹고. 주희, 탈모가 빨리 나야지. 탈모 있어요. 그래가지고. 탈모 있어요. 탈모 약 먹여야 돼요. 아, 진짜 탈모가 있어? 네. 아, 관리 되게 잘해주신다. 아유, 너무 좋다. 먹고 싫어. 탈모 해야지. 머리가 너무 많아. 누나가 생각보다 애교 엄청 많으세요. 네?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하시고. 엄마밖에 몰라요. 특히 추위를 엄청 아끼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애교 부린다는 걸 징그러워 하시는데 자기가 애교 부리는 건 정말 의외다. 네, 여보세요? 몇 시까지 내려와야 돼? 10시 50분이요. 10시 50분? 뭐야, 지금 하루 안 했잖아. 강아지 밥 주다가 지금. 오케이. 네. 13분 만에? 오마이갓, 늦었어. I gotta go, I gotta go. 준비, 준비. 준비를 해야 돼, 준비. 또 금방 하실 것 같아, 준비도. 어, 아니야. Where is my hint top? 아니 나 옷을 못 찾겠어 좀 늦었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양말 짝짝이 뭐예요 지금? 양말 짝짝이 다 못 찾겠어. 이게 뭐야?
항상 내려오신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한 5분, 10분 뒤에 내려오셔서 그 사이 동안은 뭐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5분, 10분씩 늦으시다 보면은 스케줄에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종종 매니저 있으셨겠네요? 스케줄을 잘 늦진 않으세요. 어? 근데 왜냐면은 저희가 약간 시간을 앞당겨서 얘기하다 보니까 현명하시다. 아이디어 좋다. 최고의 매니저네. 15분에서 20분은 당겨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분, 15분 뒤에 내려오신 거는 방송 스케줄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너가 말해야지. 야, 내가 내 입으로 하는 자주 하세요. 근데 누나가 욕하는 게 그렇게 거부감이 들진 않아요. 앞가지가 좀 똑같으신 분이다 보니까 앞에서 못할 말을 뒤에서 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욕도 편하게 하고 옆집 누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2시 20분에 리허설인데?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겠다. 아니야,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메이크업쌤 20분 안에. 너 화장할 필요가 없어. 네. 쌩얼로 나가도 돼. Shut up! 진짜. 누구나 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저는 누나한테 칭찬으로 좀 일관되게 가는 너무 스타일이라서 기분 안 좋다가도 칭찬하시면 다시 돌아오세요. 화요일인데 차 엄청 많아.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 그래서 너 환불한 정대 방송 다 봤어? 봤죠, 저는. 나도 못 봤어. 거기 보러 봤어. 다들 나한테 얘기하는 게 현우 터졌대, 현우. 현우가 뭐야? 현우. 우리말 아들이. 여기서 신조어를 다 배우는구나. 현우가 뭐야? 현우 씨 뭔지 알아? 현실 웃음. 그냥 이게 그냥 꾸밀려고. 예스! 나랑 재석 오빠는 리얼하게 하는 거야. 누나 그럼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어? 한국어 공부는? 야, 제시가 얼마나 언어 습득력이 빠른 줄 아냐? 아니, 나 욕만... 나는 에이, 그 산나마 산이네. 진짜 이거 할 때 너... 그러면 나 가지가지하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말이지? 똥인지 된장인지. 나 이런 말을 누구한테 배워? 진원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해야겠다, 네 앞에서. 근데 욕만 잘 따라해.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근데 그거 좀 자제해야겠어. 너도 모르게 나오지, 근데 그게. 다 왔네. 거의 다 왔어. 살짝 걱정했어. 늦을까 봐? 똥 출다 그랬어? 슈퍼스타 안 다치게 운동해야 돼. 오 마이 갓. 싫지 않은가 봐, 우리 제시. 농담도 기분 좋은 농담.